안녕하세요. 참모점호 신현아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갈수록 늘고 있죠. 고유가 시대에 유류비 부담이 없는 전기차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추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에 국내에서 팔린 자동차는 173만 대 정도로 집계됐고요. 이중 전기차는 10만 대 정도 팔려서 비중으로 따지자면 6% 정도 차지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은 아닌데요. 2020년에 2.4% 비중을 차지했던 거랑 비교하면 이 시장의 성장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그런지 이런 성장 속도를 인식이나 제도가 못 쫓아오면서 사회적인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충전이랑 주차 문제죠. 충전이 끝났으면 차를 그때그때 빼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차를 그냥 세워두기만 하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 차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고충들을 담은 글들이 잊을만하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겠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차난까지 결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죠. 또그 안에 있는 충전기도 공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땅덩어리가 넓고 개인 주택에서 충전하는 비중이 높은 해외와 사정이 다른데요. 하필 또 충전기가 주차 구역에 이런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그런 주차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든 전기차든 충전을 하지 않아도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사회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 주목 다툼으로 번졌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충전 구역 앞에 차를 세워둬서 이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던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선 상황인데요. 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 면수 100면 이상 공용 주차장에 급속 충전 시설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부과 대상이 확대된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주차 면수나 급속 완속 할것 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이런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주택,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아파트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요, 완속 충전 시설이 많아서 이런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아파트도 단속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도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은 벌금을 내게 되니까요. 꼭 알아두셔야겠죠.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충전 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 그리고 전기차 충전이 끝났음에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되고요.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는데요. 대부분 지자체가 시민 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도 기간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 개정이 됐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충전 전쟁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미 단속을 시작한 지자체가 있는데 이게 인력 문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개정을 통해 단속 권한을 광역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바꾼 이유가 인력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개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차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전기차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 1시간 이내 주차 요금 면제, 그리고 1시간을 넘어갈 경우에는 50%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충전을 하지 않는데도 주차 구역만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늘면서 정작 충전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다고 하고요. CCTV로 충전 여부를 확인해서 실제 충전한 차량들에 한해서만 주차 요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이 CCTV 시스템은 다음 달 세종로와 천황역 2개 공영주차장에 시범 도입돼서 먼저 운영된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전까지만 해도 충전 여부랑 관계없이 1시간 이내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었던 건데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진 것이죠. 모든 공영주차장은 전기차에 대해서 50% 주차 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죠. 이것만으로 사실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주차 구역을 차지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충전을 하지 않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전기 차량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제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까요. 전기 차주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서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양적으로만 전기차를 늘릴 게 아니라 인식적 측면이나 제도적 측면의 개선 노력도 이뤄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에 맞춰서 차주분들은 어떤 단속 강화나 꼭 벌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매너니까요. 다 함께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상 참호점호 신현아였습니다.